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묵상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과거의 사람으로는 내가 그 언약을 너는 이룰 수 없다. 너의 과거를 다 버리고 새로워지고 빛나야 한다. 새 마음으로 해서 내 앞에서 한다. 그래야 그 몸에서 영원한 언약을 이룰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요구하신 요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어갈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새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복을 주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혹 우리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바꾸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도 매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고 자꾸 약속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애를 낳을 때가 지났다고 이미 하신 약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 부부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생각을 바꿔가시면서 처음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 16절에서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17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이 정당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자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백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람의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 17절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 의심이나 아브라함의 이 질문이 공감이 가는 질문입니다. 공감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방금 전 1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16절에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들이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까 하나님 자기의 것을 못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웃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혼잣말로 죽을 거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비운 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진지한 상황입니까? 근데 그런 경건한 상황과는 다르게, 진지한 상황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속 마음을 웃고 있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혼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겉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이 속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과 아브라함의 겉으로 행동을 하고 아브라함의 겉으로 태어나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겉으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세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포착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국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심오했습니까? 근데 그 속마음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지 못하고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그것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자신을 세우시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는 것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속을 내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한번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속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반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혼이라도 날 것이고 다시 뺏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긴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 나이가 100살이 다 되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도 나이가 90살이 다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 동안이나 관계를 가져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번을 하나님과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지 24년이 지난 이 순간에 속으로는 아닙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한테는 이 더욱 재밌는 현상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나님께 내놓을 염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진지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생각해봅니다. 진지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사는 풍부한 지혜가 생기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력하게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풍부한 지혜나 그런 노련한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를 살면서 풍부한 지혜가 생겼습니다. 또 99년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노련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인생의 노련함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노련하지가 않았습니다. 성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신뢰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스타일을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들을 거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스타일 그대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나아가고 내 지혜로 나아가고 내 생각대로 나아간다면 나는 기쁠지 몰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속으로 웃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현재 모습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숫가에 오르러 가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밤이 늦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호숫가에 있다가 호숫가 중심으로 떠밀려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령인 줄 알고 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한테도 무리를 걸어가시죠.
구분이 없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인간을 가볼 수 있다면 나도 바다에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기보다는 사실 인간으로서는 바다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의심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나도 걷게 하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배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내딛으셨습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더구나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부는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베드로는 갑자기 주변 환경이 더 크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신 말씀보다 주변의 환경이 더 크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를 갖게 해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왜 의심하냐? 지금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감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무차를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체 종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반적인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니라고 판단이 선 겁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늙은 자기 아내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삭이 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나님께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삶의 모양을 한번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제법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불편해하신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잘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어떤 남의 자식입니다. 이스마엘,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 왜 생기지도 않을 자식을 자꾸 약속하십니까? 속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겉으로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접적으로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낳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했을 텐데 오늘 보니까 세상 사는 지혜도 터득하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아브라함 하나님께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잘 모르시다고 하나님이 아는 게 없으시다고 설득하고 있는 듯하는 상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걸 뜻한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을 이제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운다. 이삭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 준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좀 잘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이삭과 세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생긴 이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이어갈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속으로는 웃으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담아 주실 때에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깨끗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다가 기적을 베푸시면서 약속을 담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 보면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이기면서 그 아이들을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밥을 담아주신 것 보신 분이 좀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아이들에게 밥을 줄 때 그 그릇을 얼마나 깨끗하게 담는지 모릅니다. 펄펄 끓는 물에 균을 다 죽인다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아이에게 음식을 담아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는 그 그릇에 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라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의 경험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이 맞닥뜨려질 때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갈등이 될 때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옛 모습에서 깨끗해지지 않을 때는 그런 그릇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적을 담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강도에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해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를 불러보았습니다. 또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불러보았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에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핵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23절에 이 예식을 벌써 이전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뭔가 주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자기 방식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라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23절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이 납니다. 좋습니다. 이 23절의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면서 믿음은 결단이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전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다 듣고 그대로 겉으로는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잃지 않고서는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런 간단히 행동을 한 것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결단하고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믿음이 끝나야지만 그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끝나야지만 하나님 말씀의 축복의 손길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 소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으셨던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믿음 바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식적인 믿음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으로 늘 듣고 속으로는 다른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늘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전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모양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본모양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웃으면서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지나온 인생의 경험을 볼 때 그거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런 인간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아직도 이런 형식적인 믿음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 그의 삶에 동행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인간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24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 없이 여전히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을 버린다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혹 여러분들에게는 없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 겉모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늘 꾸미고 있지만 내 속모양 하나님이 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기적을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그동안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대로 이끌어왔던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하신 것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의심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모습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라. 주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드리면서 이제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기쁨으로 다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우리의 의심을 불평들, 불만들 다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주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